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참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대학살이 자행되었죠.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 85명이 사울이 보낸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살던 놉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이 처참하게 몰살을 당합니다.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들도 이때 다 죽임을 당했고요. 그 중에 유일하게 아비아달 하나만 간신히 살아남아 도망을 쳤지요. 도대체 사울은 왜 제사장들을 또한 그 마을을 이렇게 모조리 전멸을 시켰을까요? 이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들이 다윗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내 편을 들지 않고 다윗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1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곁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돌아서서 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저들도 역시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순식간에 살아납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칭찬하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말도 잘 못하는 아기를 앞에 놓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갈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혈기를 부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지요. 저 사람은 과연 누구 편일까? 내 편일까? 아닐까? 누군가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순간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편, 내 편 가르라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편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십시오. 이것은 틀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나도 하나님 편이 되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 편이 되어가는 은혜의 역사,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그릇된 생각, 나만이 옳다는 편협한 생각, 이기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 편에서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